새롭게 하실 계획이 있는 분들 추천하셔도 좋습니다. 시험은 좋고요. 합격은 아주 좋아요. 파이팅해서 열심히 도전해보세요. 2021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초대박나는 띠와 나이. 근데 하나만 아니고 내가 1위, 2위, 3위 이렇게 나눠봤어요. 금운동. 자, 그럼 1위 금부터 한번 가볼게요. 1위 48살 갑인생.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내가 열심히 여태까지 해왔던 일에 좋은 결실이 나오는 해입니다. 계약 성립이 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좋겠죠. 그리고 윗사람한테는 일단 칭찬을 많이 받을 일이 생깁니다. 아랫사람한테는 뭐를 받겠어요? 존경받을 일이 그쵸.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 내 위치에서 승진 운이 많습니다. 사업이나 또 장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매출이 팍팍 오릅니다. 이 시국에. 그러니까 내가 1위로 뽑았어. 매출이 올라가니까 뭐가 좋겠어? 돈이 생기는 거죠. 돈이 생기지. 그러면 재물운은 따라오겠죠? 그래서 나는 범띠, 48 범띠를 1위로 뽑았어요. 감사합니다. 2위 갈까요? 은메달. 뱀띠. 뱀띠. 뱀띠 삼재인데도 불구하고 좋아요. 근데 뱀띠 중에 내가 뽑은 거는 33살 기사생 뱀띠. 한참 사회생활하고 물이 오를 때죠.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30대 가장 중요한 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20대도 중요하지만 30대에 생각이 많아지거든. 이때 또 자리를 잘 잡아놔야 돼. 그래야지 40대가 편하고 50대가 편하겠죠. 33살 기사생의 뱀띠분들, 만약에 지금까지 공부를 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시험은 좋고요. 합격은 아주 좋아요. 내 분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걸 배우고 싶다든가 다른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 분들 화이팅해서 열심히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각종 분야에 투자하시는 분들 이익이 생기면서 돈 들어옵니다. 그래서 비교적 뱀띠 기사생 33살 뱀띠분들 좋은 운이 흘러가는 운이니까 2021년 신축년에 대박들 나세요. 3위 닭띠. 닭띠 중에 53살 기우생. 이 나이 때는 내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죠. 개인적인 내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분들은 어떤 쪽에 좋냐. 뭐 직장도 직장이지만 매매운이 좋아요. 부동산에 나오는 것들, 나가지 않은 것들 좋은 소식으로 받아볼 수 있는 운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내가 새롭게 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새롭게 하실 계획이 있는 분들 실천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1, 2, 2, 3위 이렇게 나눠봤어요. 여기 채택 안 되셨더라도 다른 분들한테도 응원에 한번 한 말씀 해주세요. 호명 안 되시는 분들도 나쁘다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 중에 다 뽑을 수는 없고 한 명만 뽑기는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실력님들이 또 하나만 뽑아주질 않아. 세 개를 이렇게 뽑아주시더라고. 안 된 분들도 나쁜 일만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지 다 안 좋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띠운세이니까 사주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요거는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나라 국민들 다 힘내셔서 2021년 나라의 국운도 좋아졌으면 좋겠고 개인의 운도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래서 나도 좋아졌으면 좋겠어. 파이팅 하세요. 힘내세요.